네, 그럼 저희 네 번째 스테이트 머신 어플리케이션 통합을 위한 아키텍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랩뷰 코드를 짜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랩뷰를 구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저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뭐 차트나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이러한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랩뷰를 조금 조금씩 진행하시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엮어서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십니다. 저 또한 그 외부에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과연 어떠한 아키텍처로 가져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아키텍처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키텍처는 뭐 다른 말로 디자인 패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많이 사용하시는 이러한 디자인 패턴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랩뷰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9가지 정도, 6에서 9가지 정도의 디자인 패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디자인 패턴들은 여러 시간 동안 여러 엔지니어들이 검증을 해서요, 여러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이 되었던 그러한 아키텍처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키텍처들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프로그래밍을 여러분 그 어플리케이션에 맞게끔 잘 꾸며 넣으셔서 여러분들의 아주 자그자그마한 그러한 코드를 하나로 묶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스테이트 머신, 오늘 배우실 스테이트 머신 구조도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 구조도 있고, 혹은 저희가 뭐 생산자, 소비자 패턴. 보통 이제 1대1로 쓰실 때 생산자 패턴, 소비자 패턴을 쓰시죠. 아니면 마스터 슬레이브 패턴. 마스터가 여러 가지 슬레이브를 제어하는 그러한 패턴일 때는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를 쓰시게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께서 기초를 탄탄히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테이트 머신 구조의 기초는 뭔지, 생산자, 소비자, 마스터 슬레이브는 각각 어떤 함수들을 쓰고 어떤 기능을 할때 이러한 것들을 쓰는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께서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 놓으신 다음에는요, 나중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같이 물리게 됩니다. 생산자, 소비자 패턴 안에도 스테이트 머신 구조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혹은 스테이트 머신 구조 안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또 같이 병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러한 기초를 탄탄히 다지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시고 많이 이제 검증되어진 스테이트 머신 구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트 머신 구조는요, 일단은 이러한 구조를 사용하실 때에는 먼저 저희가 선행적으로는 복잡한 패턴을 쓰시는 것도 좋지만은 기본적인 패턴에서 데이터 흐름을 잘 따라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저희가 가장 많이 쓰시는 패턴 중에서 스테이트 머신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먼저 간단하게 스테이트 머신 구조를 코드를 직접 짜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 머신 구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쭉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순서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사실 스테이트 머신 구조는 필요가 없습니다. 뭐 데이터 수집하시고 분석하고 저장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쭉 진행하신다면은 전혀 이 스테이트 머신 구조가 필요 없는데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하시다 보면은 꼭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어떨 때는 저장을 하시다가 갑자기 뭐 분석을 했다가 다시 뭐 데이터 수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황마다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다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부분으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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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위해서 스테이트 머신 구조를 쓰시는 겁니다. 흔히 뭐 간단하게 비유를 들자면은 저희가 예전에 뭐 어떤 게임 책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뭐책 보시면은 뭐 주인공이 막 여행을 하다가 다음에 어떤 스테이지 갈 건지 결정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산으로 갈 건지 동굴로 갈 건지 결정하셔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스테이지들을 만들어 놓고요. 이러한 것들을 다음에 어디로 갈 건지 행선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프레임 구조를 저희가 스테이트 머신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스테이트 머신 구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메뉴를 한번 좀 만들어 볼까요?
저희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이 있을 텐데요. 뭐 데이터 수집 보통 많이 하시죠? 데이터 수집도 하시고 분석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저장도 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료도 하실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요, 메뉴 형태로 만들어가지고요,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클러스터 안에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메뉴이고요. 저희가 이러한 메뉴들은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객체들이 똑같은 객체들은 배열로도 변환이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러한 배열 중에서 true 값이 어디에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시겠죠. 자, 이거는 메뉴 쪽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엔 또 다른 각각의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프로그램을 복잡하게 짤건 아니고요. 단순하게 대화 상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요. 원래 데이터 수집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뭐 저희가 그것까지 짤 필요는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뭐 이러한 대화 상자를 통해서 그냥 저희가 데이터 수집하는 거다, 혹은 분석하는 거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네 가지 뭉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할 거는 메뉴에서 내가 어떤 거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 수집도 하시고 분석도 하시고 저장도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 굉장히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랩뷰에서 새로 만들기라는 부분에 보시면요, 이미 저희가 많은 디자인 패턴들을 여기다 이미 다 넣어놨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께서 표준 상태 머신이라는 걸 이용하시게 되면은 프레임이 이미 짜여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넣으시면 되시겠는데요. 사실 이 표준 상태 머신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while 루프가 있고요. while 루프에다가 케이스 구조를 넣으시고요. 그리고 케이스 구조의 물음표에 이렇게 시프트 레지스터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초기 상태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 보시면 요게, 이 부분이 저희가 가장 전형적으로 많이 쓰시는 스테이트 머신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while 루프, 케이스, 그 다음에 시프트 레지스터. 요세 가지만 있으시면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끔 그때그때마다 호출하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짜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프로그램을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께서 만드실 때한몇 가지의 상태가 존재를 합니다. 보시면요, 메뉴를 선택하는 상태가 있고요, 데이터 수집, 분석, 저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료하는 상태, 총 다섯 가지 상태가 있는데요. 자, 맨 처음에는 메뉴 상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고요. 얘는 마이너스 1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로 하고요. 초기 값도 마이너스 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은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 마이너스 1을 쓰냐면은요, 이 함수를 보시면은, 이 함수는 이제 저희가 1차원 배열 중에서 true 값이 어디에 있냐라는 걸 찾아주는 함수예요. 근데 아무것도 매칭되는 게 없으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끔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에 아무것도 메뉴에서 누르지 않으시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은 항상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와서 마이너스 1이 뺑글뺑글 도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여기서 메뉴에서 데이터 수집을 누르게 되면은요, 데이터 수집의 인덱스는 0번이 되겠죠. 클러스터에서 순서는요, 나중에 배열이 되시면 인덱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0, 1, 2, 3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수집을 꾹 누르시게 되면은요, 데이터 수집은 0번째에 있다. 그래서 다음 행선지가 0이라는 거 알려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0번에는 데이터 수집을 넣으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데이터 수집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다음에는 어디로 가라라는 행선지를 이 뒷부분에 적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저희는 뭐 특별하게 하진 않고요. 그냥 다시 마이너스 1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케이스들을 계속해서 집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이너스 1이고요. 자, 다음 케이스에 가셔도 데이터 저장하고 뭐 마이너스 1로 가라. 이렇게 만들으시면 되시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종료는요. 클러스터 순서를 보시면 3번이죠? 그럼 3번 케이스를 만드시면 되시겠습니다. 3번에서는 역시나 얘도 그냥 마이너스 1로 만드시고요. 대신에 이때 로직이 중요합니다. 이때에는 while 루프를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에만 저희가 이렇게 true 값을 연결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나머지 값들은 전부 다 저희가 거짓으로 처리하시면 되시겠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루프 자체가 타이밍 안 주시면 너무 빨리 돌아서 CPU 점유율이 100%로 치달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이런 타이밍 함수를 이용하셔서 루프의 속도를 맞춰주심과 동시에 쉬는 시간도 줘서 컴퓨터에게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력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이라이트를 켜고 천천히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 스테이트가 진행을 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누르시게 되면은 이 함수는 마이너스 1을 내보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true랑 매칭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데이터 수집을 눌러보겠습니다. 얘는 0번째 있죠? 그러니까 true 값이 0번째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여기서 0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다음 행선지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데이터 수집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이게 끝나게 되면은요. 자, 이게 끝나게 되면 다음 이제 마이너스 1로 가게 되는데요. 이건 여러분께서 여러분 나름대로 행선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뭐 나는 결과치가 뭐내 목표치에 다다랐으면 그냥 자동으로 저장으로 가라. 혹은 뭐 데이터 수집이 다 끝마쳤으면 뭐 프로그램을 종료해라라든지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스테이트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기 마이너스 1로 되어 있으니까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다시 이제 원래 프로그램 돌아가고요. 다시 이제 마이너스 1로 돌아갑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저희가 이번에 데이터 분석을 누르게 되면은요. 얘는 1번째죠. 0번째, 1번째죠. 그래서 1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행선지는 1번 케이스가 되면서 메인 VI는 멈추게 되고요. 이쪽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돌게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 마치게 되면 다시 마이너스 1로 갑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얘는 0, 1, 2, 3. 예, 3번째 있는 거죠. 그래서 3이 튀어나오면서 그 다음 루프 돌 때에는 3이 되면서 종료가 됩니다. 왜 종료가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케이스에는 전부 다 false가 들어있고요. 3번 케이스에만 저희가 true 값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이게 루프를 멈춰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저희가 전형적인 스테이트 머신 구조가 되겠는데요. 슬라이드를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가 스테이트 머신 구조를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루프와 시프트 레지스터 그리고 케이스 구조라는 세 가지만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열거형 변수를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까와 같이 좀 전과처럼 저희가 숫자를 이용하셔서 그 다음 행선지를 만들어 주셔도 되겠고요. 열거형 변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요. 좋은 점이요. 열거형 변수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숫자예요. 근데 문으로 보여지는 것만 문자입니다. 대신에 저희가 케이스 구조에다가 열거형을 연결하시게 되면은요. 여기 위에 저희가 숫자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눈으로 보여줘서 문자가 바로 여기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을 바로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즉, 코드 문서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만 보시고서도
아, 이게 대충 어떤 스테이트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서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루프, 히프트 레지스터, 케이스 구조, 이세 가지와 더불어서 여러분께서 열거형 변수라는 걸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께서 주석 처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퀀스하게 차례차례 운영하실 거면은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다음 상태가 변화되는 거죠. 요번의 결과치가 어떠니까 요번 다음에는 어디로 가라라는 것들이 계속 변화가 될 때, 그럴 때 저희가 스테이트 머신 구조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동 판매기인데요. 자동 판매기 같은 경우에는 뭐 동전을 넣고 바로 물건을 뽑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 동전이 모자르면 계속해서 동전을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저희가 반환 버튼 누르면은 뭐 어떤 제품을 내보내지 않고 바로 그냥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그 상태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프로그램을 쭉 개발하실 때 플로우 차트처럼 데이터 하나하나를 가지고 플로우 차트를 그리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개념별로 프로그램을 그 다이어그램을 작성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쨌든 뭐 초기화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대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25가 투입됐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결과치에 따라서 다음 행선지가 달라지게 되겠죠. 만약에 50센트 이상이면은 이하면은 다시 대기로 넘어가고 50센트 이상이면은 선택으로 가서 무언가를 기다려라 라고 명령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초기화, 대기, 반환, 그리고 각각 어떤 동전을 넣느냐에 따라서요. 이러한 여러 가지 스테이트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총한 8에서 9가지 정도의 스테이트가 존재를 하죠.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이렇게 상태 머신, 그 상태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이 상태들이 각각의 케이스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구조를 보시면 굉장히 겹쳐져 있죠.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에 넣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케이스는 각각의 이 케이스 구조에 해당되는 코드를 넣으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는 상태 변경 코드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코드를 진행한 다음에 다음에 어디로 행선할지, 그래서 행선지를 결정하는 부분을 이 뒷부분에 넣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스테이트 머신 구조를 사용하시게 되면은요. 어떤 점이 좋으냐면은요. 여러분께서 디버깅 하실 때 굉장히 편해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프로그램을 한 번에 쭉 짜셨다. 그런 경우에는 코드를 뭐 중간에 끊어내시고 다시 집어넣으시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정작 잘 돌았던 부분까지도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트 머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가 있겠죠. 각각의 스테이트들은 독립적으로 개발하시는 거예요. 뭐 대기 상태, 뭐 25센트가 들어왔는지, 50센트가 들어왔는지, 혹은 뭐 저희가 원하는 부분이 다 찼는지 이런 걸 따로따로 만들고요. 원하실 때에는 케이스 구조만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유지보스라든지 디버깅 하실 때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스테이트들은 각각 케이스 구조에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에 코드를 이제 다음 상태는 어디로 넘어가야 될지 입력하셔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 저희가 데모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수를 활용하시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진행되면 무조건 다음 상태는 무조건 파워업으로 넘어가라.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저희가 선택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뭐 멈춤으로 갈지 혹은 파워업으로 갈지 이런 걸 결정하셔도 되시겠고요. 혹은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겠죠. 요거는 저희가 이제 아까 스테이트 머신 처음 데모 보였을 때 나오는 그러한 상태인데요. 저희가 어떤 버튼을 누르냐에 따라서 다음 행선지가 골라지게 되겠죠. 여기에서는 조금 더 특별하게 했네요. 여기에서는 배열을 이용하셔가지고 여러 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가 어떤 버튼을 누르냐에 따라서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그 방법으로 다음 행선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다음 행선지를 결정하시는 건다 여러분의 몫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스테이트 머신 구조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아셨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실 때에는 항상 상태 다이어그램 같은 걸 그리시면 되시겠고요. 각각의 상태를 케이스 구조에 넣으시고, 그리고 케이스 구조의 코드를 진행하신 다음에는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야 될지, 다음 상태를 결정하는 코드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가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데모는요, 저희가 자판기 데모인데요. 예.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상태 머신에 따라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자, 슬라이드랑 같이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상태 다이어그램을 그렸고요. 각각 이렇게 8개 정도 되죠? 8개의 상태가 있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8개의 상태를 여기다 프로그램 다 넣어놓은 거죠. 초기화 시키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행선지는 무조건 웨이트로 가라. 이렇게 넘어갔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전을 넣느냐에 따라서 다음 행선지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동전을 넣었을 때 뭐 50센트가 넘어섰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디로 가느냐가 또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리면은요, 처음에는 이제 초기화 상태에서 웨이트 상태로 넘어가겠죠. 그럼 제가 동전을 누를 때마다 차곡차곡 쌓이겠죠? 그래서 25센트가 넘어서게 되면은, 네, 15센트를 거실러 주고요.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트 머신 구조를 활용하시게 되면은요, 여러분께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여러분께서 자유자재로 다음 상태로 넘어가게끔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께서 어떤 뭐, 저도 뭐 공장 자동화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짜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물건이 들어왔나 확인해야 되고요. 확인이 됐으면은 저희가 뭐 어떤 장비를 구동시키고 값을 얻어와라. 에러가 생기면 어디로 가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께서 스테이트 머신 구조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머신 구조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스테이트 머신 구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 이번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랩뷰를 사실 잘하는 편은 아닌데요. 예. 저는 이제 이벤트 구조로 머신을 주로 이런 구조를 이벤트 구조로 저는 썩 아, 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벤트 구조로 하는 이유가 예전에 이렇게 와일루프의 케이스 구조를 쓰면은 네. 이렇게 와일루프로 이제 어떤 입력이 예를 들어 콜라 버튼 같은 거 누르는 그런 입력을 기다리는데 네. 어떤 웨이트하는 함수를 써가지고 루프 속도를 조절을 아, 계속 하지 콜링을 하는 않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CPU가 계속 예를 들어 뭐 0%는 아니지만 네. 계속 이제 저걸 리소스를 먹고 그걸 네. 안 넣으면은 100%가 싱글코어면 될 수도 있는데 이벤트 구조를 쓰면은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어디선가 들었거든요. 네. 아, 제가 여기서, 예.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while loop이랑 케이스 문으로 구현하신 거랑 while loop이랑 이벤트 구조를 구현하신 거랑 논리적인 차이는 저는 모르겠는데 네. 이게 더 좋거나 간단한 점이 있는 건가요? 제가, while loop이 케이스 문을 쓸 때. 네. 정의를 좀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 예제 탐색해에서도 보시면은요. 이벤트라고 치시면은 올드 이벤트 핸들러가 있고요. 올드 이벤트 핸들러는 아까 여러분께서 제가 첫 번째 데모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폴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뱅글뱅글 돌면서 항상 CPU를 어느 정도 점유하면서 다음에 어떤 버튼이 눌려졌는지 계속 체킹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벤트 핸들러 같은 경우에는요. 뉴 이벤트 핸들러 똑같이 생겼죠? 근데 얘는 이벤트 구조로 짰습니다. 근데 동작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하이라이트를 켜보시면은 항상 움직이지 않고 정적인 상태로 존재를 하다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때에서 돌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벤트를 쓰시면은
이런 식으로 CPU를 좀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폴링 구조를 하나, 이벤트를 하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벤트 같은 경우는 활용 범위가 약간 달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두 개가 똑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벤트를 쓰면은 CPU 점유율을 더 줄일 수 있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벤트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사용자의 어떤 인터페이스 관련돼서 사용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벤트는요, 이벤트에 대한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벤트에 대한 정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반응하는 거예요. 즉, 내가 프론트 패널에서 마우스랑 키보드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어떠한 액션을 가했느냐, 거기에 의해서 작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UI랑 굉장히 밀접한데요. 활용 범위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 이벤트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먼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스테이트 머신 구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벤트로 가져가셔도 되지만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폴링 구조로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CPU 점유율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대신에 이벤트는 이럴 때 활용하시면 좋다. 라고 해서 제가 지금부터 이 예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가끔가다 저희가 뭐 객체 같은 거를 움직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이 구획에서 마우스가 다운됐을 때 그때 어떤 좌표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획에서 마우스를 다운을 하면은 뭐 불리언의 위치를 변경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짜실 때에도 이벤트를 적극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런타임 중에도 이런 객체들 움직임을 바꾸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이 있어요. 회로 기판 이렇게 있는데 회로 기판에 LED를 이렇게 정의지시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막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이럴 때도 이제 이벤트를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완성된 프로그램을 만드시게 되면은 사실 이런 메뉴들을 쓰지 않죠. 런타임 메뉴 같은 거 많이 쓰세요. 그래서 런타임 메뉴를 여러분께서 직접 또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뭐 파일 추가하셔가지고 한 단계 밑으로 가셔서 뭐 종료 뭐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바탕화면에 잠깐 저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저장하면은요 프로그램 돌리게 되면 아까 저희가 만든 런타임 메뉴들이 뜹니다. 그래서 추가하셔가지고 이 부야에 보시면은 메뉴 선택 사용자라는 게 있어요. 그때 아이템 태그라는 게 나옵니다. 아이템 태그는 뭐였죠? 저희가 여기 보시면 아이템 태그 이름이었죠? 이름도 있고 태그도 있죠? 그래서 케이스 구조 같은 거 이용하셔가지고요. 뭐 아까 제가 종료 같은 거 했죠? 종료가 들어오면 이 프로그램 멈춰라. 평소에는 그냥 기본값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어떤 뭐 이벤트를 쓰면은 CPU가 줄어드니까 이벤트 쓰는 게더 좋지 않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벤트의 목적은 어떠한 그런 케이스 구조를 CPU를 점유율을 뭐 낮춘다거나 그런 목적보다는 사용자의 어떤 이벤트에 반응하도록 하시는 게더 많습니다. 저희가 뭐 명령어를 이렇게 메뉴를 건드려가지고 다음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명령을 전달한다던가 아니면 유저 인터페이스를 좀 많이 바꾸신다거나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많이 쓰시게 되겠죠. 자, 그 밖에도 저희가 뭐 이벤트 같은 경우는 뭐 다음 저희가 또그 강의에서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뭐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자,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스테이트 머신 구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